오늘 아침도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맑은 하늘에 복사냉각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어제보다 수온주가 더 내려간 곳이 많습니다. 현재 창원의 기온 영하 2도, 진주가 영하 7도로 모두 영하권의 기온을 보이는데요. 한낮에는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좀 덜하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후에 눈발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북서 내륙 지역으로 눈이 쌓이는 정도는 아니겠는데요. 다만 이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겠습니다. 보행자와 교통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질은 대체로 좋은 편이지만 바람을 타고 먼지가 날아들면서 오후에는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또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도 신경을 써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고요. 오후에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많게는 7도 가량이나 낮습니다. 동부 지역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7도 안팎까지 내려가 있고요. 그 밖에도 대부분 영하권의 기온을 보입니다. 낮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거창과 합천 영하 8도, 남해도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낮 기온은 진주와 사천, 남해가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비나 눈이 내리는 가운데 물결이 최고 4미터까지 높게 일겠고요. 그 밖의 해상에서도 물결이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일요일에는 경남 전 지역에 비가 한차례 내리겠고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